기출문제를 분석했던 결과는 어, 시험문제가 보통은 지문 하나에서 여러개의 문제를 출제하는 전형적인 편입시험의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처럼 한 문제 나오고 한 지문 나오는게 아니라 한개의 지문에다 여러개의 문제를 출제하는걸 기본 원칙으로 한다 입니다 어, 그렇지만, 그 정도의 학교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으로, 지문의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고요.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들은 몇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laughs> 그리고 주제와 제목 문제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제목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소재를 파악하는 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동의어와 빈칸 등에 통해서 간단한 어휘 문제를 등장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빈칸 문제도 있고 또 단어 문제로 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두지 못한 학생들은 여기서 좀 점수가 떨어질 수,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편입이라는 것 혹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죠. 내가 100점 맞으면 무조건 붙는 건데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학생들이 잘 푸는데 내가 틀리면 그만큼 우울한 거고 이제 합격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면 경기대에서는 좀 승리하기에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소재가 쉽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독해해서 주제 제목이나 일치불일치라는 면에서의 그 점수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단어 나왔다 그럴 때는 이제 좀 결정적인 어,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제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그한 해에 보통 도깨 문제가 3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 시험하고 작년 시험 제가 이제 시행 년도를 얘기했는데 2020년 시험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2019년, 2018년 두개 해를 기본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문이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을 31번, 32번, 33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어,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두 개가 나눠져 있지 않은데, 왼쪽 보면은 패러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1번 문제에서는, first s e 첫 번째 문장에서 왜 작가가 weather라는 날씨라는 걸 언급했느냐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날씨라는 것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면 그이유로서 여러 가지 근거로서 because 같은 문장들이 마구마구 출발하고 있죠. 그런 이유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weather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라고 하면 1번 같은 건 쓰나미는 나쁜 날씨에 의해서 발생한다. 쓰나미는 훨씬 더 파괴적인 현상이다. 3번 선택지는 자연적인 힘의 예시로서 설명한 거다. 그 다음 4번은 토픽 코스톨스톰이라고 하는 해양에서 벌어지는 폭풍의 하나의 토픽을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선지에서 설명한 말을 통해서 윗글을 대략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아 날씨 쓰나미. 스톰 네츄럴 폴스에 관한 이야기구나 두 번째 문제를 파악하면 여기 옆에 있는 건좀 너무, 너무 빨가니까 지우고요 32번 두 번째 문제는 밑줄 친 단어 Unleash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Unleash가 저쪽에 안 적혀있을 텐데 위쪽에 보면 이 글의 중간에 u n l e a s h 라 단어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쓰나미 옆에 이렇게 u n l e a s h 라 단어가 있습니다 이 unleash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 그러니까 l e a s h 라는 단어가 개 목줄이거든요. 목줄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un하는 거니까 unlock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놓는다는 의미가 되고 unleash 다음에 쓰나미 뒤에 나오는 tremendous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지. 해석과 단어의 뜻까지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는 유형입니다. 쓰나미는 엄청난 에너지를 1번 방출한다, 2번 소비한다, 3번 품고 있다, 4번 유지하다. 여기서는 다른 웨이브처럼 그들이 해변에 꽝 부딪혔을 때, 플런지 했을 때는 당연히 에너지를 방출하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굳이 읽지 않아도 1번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내가 이 단어를 알면 이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죠. 동시에 얘가 쓰나미잖아요. 쓰나미, 쓰나미, 오케이. 소재 파악 가능한 거지. 이 문제 다음에 3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매 아래 세,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이것에도 빈칸 A번. Research methodology persevere. 기후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에 보면 not easy. forcing them is not easy가 돼서 그것들을 유추하고 예상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가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despite가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바로는 못 풀고요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계속해서 쓰나미 쓰나미 쓰나미가 계속 쓰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나미에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지. 그치? 이렇게 파악을 했고 마지막 문제 34번입니다 Which sentence best expresses the essential information of this passage? 어떤 문장이 이 글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요거를 제가 나눠드렸던 처음에 그 프린트에 올렸던 거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있고 3번하고 4번 선택지가 좀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그걸 이렇게. 보시고 제가 밴드에도 올려놨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30초만 띄워놓을 테니까 옮겨 쓰시면 됩니다. 이 임팩트까지만 적혀 있을 거야. 캐테아스트로픽만 있던가, 그렇죠? 임팩트 온 코스트로케이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30분 동안 잠깐 띄워놓을게요. 네 보셨으면 이제 돌아와서 실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쇼핑 리스트를 확정했어요. 경기대 문제처럼 지문이 나오고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어떤 바, 부분인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문제가 경기대 문제는 보통 주제나 제목 같은 게 하나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주제를 물어본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 가장 비슷한 문제로 볼수 있는 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Best express니까 가장 잘 표현한 것 그렇다면 바로 요지 추론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재를 파악했어요. 쓰나미라고 하는. 요지 어,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읽으니까 계속 쓰나미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쓰나미에 대해서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문장에 들어가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출발. 자연은 인간들에게 많은 식으로 도전을 건다. Through disease, weather, and famine. 여기서 웨더가 왜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게첫 번째 문제였죠. For those living along the coast, 해변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One unusual p h e n o m e n o n capable of catastrophic destruction is tsunami. 그러니까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날씨와 관련된 즉 가만히 있는데 이제 물이 확 오는 거니까 그런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첫 문제 31번의 정답은 3번의 하나의 예시를 들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더 강력하다라는 내용이던가 혹은 날씨 때문에가 아니라 날씨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예시로서 설명한 것이다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왼쪽으로 다시 구합니다 쓰나미는 1년의 파도인데요 generated body of water by impulsive disturbance earthquake, landscape, landslide volcanic eruption, explosion 심지어는 운석의 충돌마저도 쓰나미를 만들 수 있다. Starting to say, tsunami slowly approaches the land. 바다에서 처음 출발하면서 쓰나미는 천천히 땅으로 다가오고 두고, Growing height, 무기, 어, 높이가 커지고, losing energy. 에너지는 적어지게 되는데, bottom friction and turbulence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이 따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하지만, just like any other wave, water wave, 다른 파도와 비슷하게. 쓰나미라고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퍼붓는다. 즉 릴리즈한다. 정답은 바로 릴리즈가 됐던 거죠. 그리고 as they plot t o w a r d the shore, they have great ero erosion potential. 얘들은 침식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해변에 있는 모래도 쓸어버리고 나무도 침수시키며 엄청나게 수 미터들의 땅을 어, 침수시켜 버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The Minimized Devastation Tsunami 제가 보라색을 이렇게 쓰면 계속 분사 구문이나 부사라서 쓴 겁니다 쓰나미의 효과, 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것들을 예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빠르게 근데 많은 요소들이 함께 쓰나미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의 34번에서 보면 상당히 쉽게라고 하는 "fair degree of accuracy"라는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정답이 될수 없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얘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쓰나미는 무섭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답을 3번으로 풀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로서 일단 쓰나미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3번으로 풀어봤고요. 33번은 뭐모에도 불구하고의 디스파이트 2번으로 풀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봤네요. 자, 결론. 언위시의 뜻을 몰랐으면 힘들었다. 하지만 맥락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서 윗글의 소재와 주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이 두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을 31번은 3번. 두 번째는 1번, 그다음 디스파이트 3 4번에 3번으로 정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정답 표시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지문으로 가도록 하죠. 다음 지문은 35번부터 37번까지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저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35번에는 빈칸 A에 들어갈 것입니다. Call is a 빈칸한 소스 그리고, producing 51% country's electricity. 그러면, 바로 1, 2, 3, 4를 보고 문제를 풀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나라의 51% 정도 되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 석탄이다.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인가? 당연히,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하는 primary, 3번으로 풀수 있는 것이죠. 1번 같은 경우는 cost effective니까, <laughs> 비용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돈이 나와야죠. 2번은 빡센, 요구하는 바가 많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석탄은 떼고 많은 거니까. 4번은 관리 가능한데, 5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관리 가능한지, 여기 대해서 의문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다. 35번에 p e r m e a t e 는 단어도 퍼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는 permeate를 찾아보시면, 여기 있는데요. 이 문장을 읽어보고 permeate라는 단어를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 유형입니다. 근데 정확하진 않았죠. 전기에 대한 의존은 미국에 있는 일상적인 삶의 permeate. 어쩌라는 거야. 그 다음 여전히 few people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전기 생산의 구성 요소를 알고 있는 사람은 few. 별로 없다. 그 얘기는 permeate의 뜻을 좀 유추하기 힘든 거죠. 근데 permeate의 뜻은 침투하다 퍼져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상이라, 일상이란 단어 daily life란 단어가 어찌 보면 어, 힌트라고도 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단어들을 앞에 있는 단어라 함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선택지죠 이 단어를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pastor, peruse, p e r j u r e pervade 근데 이 단어하고 이렇게 외우다 보면 동의어라고 생각해서 맞추는 사람들이 제 생각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pervasive. 그러면은 멀리 퍼진, 그래서 prevail과 같은 단어잖아요. 널리 퍼지다, 우세하다라는 뜻. 그래서 저세 가지 단어의 뜻을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1번에는 pastor, peruse, perjure 저 단어를 많이 외우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 문제는 이 단어가 좀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휘를 많이 공부한 학생이 승리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 어쨌든 어휘였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기되는 반드시 주제 제목 됩니다. 그러면 작가가 솔라 파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요거는 어찌 보면 핵심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솔라 파워가 어디 있는지 왼쪽을 짤 봐야죠. 근데 미리 봤지만 여기서 석탄 나왔잖아요. 그 솔라 파워 여기는 아니겠죠. 그럼 아래 내용으로 쭉쭉 읽다 보면 솔라 파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이 부분이라 볼수 있습니다. 즉 아래쪽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읽어서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기에서는 주제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제목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통해서 태양열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시에 우리 p e r m 트 a t e 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색을 칠해보면 이만큼은 태양열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이 포함된 문장을 계속 읽어 보면 이 정도밖에 없다라고서 할수 있죠. 위 없으니까. 그래서 읽어 봤더니 솔라 파워는 1%보다도 훨씬 더 적은 부분을 충족한다. u n i t e d states electricity need. 미국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서 1%도 훨씬 적다. 왜냐하면 is t not regularly available. 항상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지도 않고 harnessing it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i s more expensive than using fossil fuel. 태양열은 사실 공짜지만 화석연료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와있기 때문에 37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It produces more electricity. 이거 맞지 않은 표현이죠. 1%라고 했거든요. 2번 Relatively small source of electricity. 전기의 작은 원천을 이루고 있다. 1%. 정답 2번이 될 확률 높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3, 4번, 1번. 12 한번 12번 걸어봅시다. 3번. Electricity p r o d u c e r t r y to use it more regularly. 좀더 많이 쓰려고 하고 있다.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막 쓰고 싶어 하겠지.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태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납니다. 즉, 여기서 그냥 끝난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3번은 상상력의 산물이다 즉이 내용은 이 글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양열은 언제 못 써요 밤에 못 쓰거든요 비가 많이 오거나 혹은 뭐 폭풍우가 치거나 날씨가 흐리면 태양열을 쓸수 없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regular죠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쓰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니까 3번은 탈락 4번은 연구자들은 좀더 값싸게 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 부분도 그냥 상상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정답을 풀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두개 지문 이렇게까지 풀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문을 사실 이렇게 쭉 보시면 방금 푼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에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은 이 중간 부분만을 읽어서 문제를 풀었어요. 물론 이 안에서 내용을 읽었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 자체가 요구하는 바가 어느 부분인지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굳이 중간 중간을 읽으면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판단되죠. 대신 어,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 시간이 좀 남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방법이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예 읽으려면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읽다 보면 혼동이 올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하는 건 같나요? 어때요? 여러분 그 들어와 계신 분들이 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반도 있거든 수업에서 이렇게 다뤘던 반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했는데. 2019년도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 해석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38번하고 40번 요 지문은 3839 40번은 이 중에서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예,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행이고요. 요 유형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제가 드리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38번, 39번, 40번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핵심으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개 문제니까 6분에서 5분 정도 드리고 미리 풀어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문을 읽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잠시만요. 이, 이 소리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문이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보시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지를 받잖아요.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때 내가 순서대로 풀 거라고 생각하면 출제자의 의도 그대로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풀때 내가 먼저 한번 조망을 해보세요. 쭉쭉 읽어보면서 첫 문장을 읽어도 되고 문제의 패턴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경기대는 독해가 3개, 4개 정도 안으로 출제되니까 마지막 지문이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지문을 먼저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 그 앞에 있는 지문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울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운 걸 먼저 보는 것이 전략적으로 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상대적인 난이도를 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게 쉽다 싶으면 앞에 어려운 게 있을 거고 이게 정말 어렵다고 라 생각하면 나의 경쟁자들은 맨 마지막 순간에 어려운 걸 풀게 될 거니까 내가 어떤 난이도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는 시험을 볼수 있는 주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일단 38번 문제부터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문이 38번 문제를 보면 Which is not true.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짓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넷 중에 하나는 틀린 거고 나머지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기 전에 저렇게 true not true를 보면 글을 먼저 읽기 전에 어느 정도 알수 있는 좋은 점,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작가는 하나의 목표 단수의 라는 단어가 Singular A with regard to student 학생에 대한 한 가지 목표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라면 틀린 거죠 학생에 대한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목표라도 틀린 거죠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교수들은 Cannot meet every 보면 모든 학생들의 욕구를 맞출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이번 선택지가 하고자 하는 말인 거죠. 3번 서지 선지 서지 선지. Writers t r right i to increase students' enthusiasm. 학생의 열정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For learning English, 특히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것도 이제 여러가지로 그 시비비거리가될수 있죠 왜냐면 이걸 수학일 수도 있고 국어일 수도 있고 국사일 수도 있을 테니까 근데 왼쪽 보면 잉글리 o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괜찮을 것이다 4번 f a l l u r e d e c r e a o o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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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g 비례 g o o 비례 e g o 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계속하면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윗글을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소재를 파악합시다 공통적인 소재, 교사, 학생, 학교, 플러스 알파, 동기부여,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죠. 교사의 자질, 혹은 학생에게 주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어떤 방법론에 관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죠? 그렇게 보고, 다음 39번부터는 제가 스크린을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템퍼. 라는 단어의 뜻을 물어봤죠. 템퍼는, 완화시키다 혹은 완충하다 라는 뜻이에요. 템퍼링, 그러면, 적절하게, 이제 버퍼링처럼 중간에 막아주는 걸 템퍼라고 하는데, 템퍼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찾아보시면, 템퍼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One must be prepared to. 라고 나와 있는 이 자리. 동사가 먼저 나와 있고요. 템퍼는, 뭐뭐 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있는 단어의 aspiration과 practicality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 문제를 풀기 좀 힘듭니다. 근데 이 템포하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근데 이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 보통의 원은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죠. 누구나라고 할때 everyone 이걸 혹은 one으로 얘기하는데 앞에 있는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즉 교수이거나 학생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되죠. 오케이? 그렇게 39번은 볼 거고요. 다음 문제는 40번인데 맥락상 가장 적절한 제목입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 문제부터 풀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칠판에 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같이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제목에서 겹치는 단어를 골라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없어요. 근데 있다면 아카데미 teaching 그리고 profession 대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이거 완전하게 겹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애매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까지 나왔으니까 네개 중에 세 개니까 겹쳐서 아마도 되지 않을까. 에이 근데 모두가 제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지우고 각각의 선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학문적 맥락에서의 균형. 오케이 okay. 학문적 맥락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이런 균형 2번은 practicality 실용성이야말로 효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열쇠다 제일 핵심이다 라고 적혀있는거 2번 3번 가르치는거는 그어 노블 프로페션이다 요게요 죄송하지만 요거는 여기는 instruction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프로페션까지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오타가 난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용성은 효과적인 가르침에 대한 열쇠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2번 선지를 봐야 되고, 3번은 가르침은 고귀한 거다. 가 되죠. 4번은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조안선 대학에서 의 일상. 그럼 일상이라면 뭐가 나와야 되죠? 제목 문제는 거꾸로 추론하는 거예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일상이나왔다밥 먹는 거 나오고 뭐 아침에 몇시 일어나고 수업에 6시 이후에는 다들 뭐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식이 나오는 게 4번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미리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4번은 절대 되지 않는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겠습니다. 겹치는 개념은 학문. 이 학문에 대한 이야기로 공부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첫 줄부터 가도록 할게요. I still believe many years after coming to Johns University, 다음, 다음에, teaching is a n o v e i n s a n e a i c a i n g is a novel s e calling. Calling is a novel c a l Calling is a novel calling. Calling is a novel c a l Calling is a novel calling. c a l o v e calling. Calling is a novel calling. Calling is a o v a l l i s o v e l i g s e l c s o v s a n e l l v e l c s e i n s a n o e l c n g s a novel c a s e l v e l c e i n s a n o e n g Calling i 선생님 학생들에게 봉사하도록 의무되어 진다라는 점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믿는 거는 는 엔드병렬로 이 대절과 이 대절. 요거를 믿는 거라볼수 있죠. 맞아요. 근데 어떤 교수도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can be all thing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38번의 2번 선택지에서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은 맞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일부는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2번은 X치고 갑니다. 다음 갑니다. 나에게 this balancing act, 이러한 균형 잡힌 행동은 has led me to focus my working life, 나의 일하는 삶, 즉 가르치는 삶으로 하여금 primarily on focus assisting my student in develop their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speaking listening skill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by d e v o r i n g to be a effective classroom teacher 교수로서, 그리고 useful research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노력하는 것으로서 애들한테 영어를 좀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 설명이 잘안돼 있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네이티브 캐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이 영어를 또 가르치는 걸 보면 자기도 영어에 대한 좀 힘든 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조한슨 유니버스티라는 데가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있는 대학이라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워낙에 많은 겁니다. 혹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그런 데 있는데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민 오는 학생이거나 뭐 유학원 학생들 그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자신의 역할이 있다. 이렇게도볼수 있는 것이죠.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I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motivating l e a r n e r to exceed their l a n g u a g e limit. 언어적인 이, 리미트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른쪽에 있는 3번 선택지에 얘기했던 작가는 학생들의 열정을 높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바에 어느 정도 맞는 내용이라 고볼수 있어요. 그 2번과 3번이 이제 탈락이 되는 부분이라 결정을 할수 있는 것이죠. 다음. 그 다음 문장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골라봅니다. 이 문장으로 쭉쭉쭉 읽어보시죠. If a work to abandon reasons o t impractical learning goals the result w i l l likely be failure which would in turn negatively impact motivation. 이 문장을 잘 보면 제가 체크하는 를걸잘 보세요. 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if하고 were would would. 이거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 가정법의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가정법. 가정법이라 하면, 어떤 사실에 반대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라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해서, 내가 포기했다면입니다. 내가 포기한다면, 거꾸로 해서 포기 안한 거예요. 뭘 했을까? 리즈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칠판 다시 보시면, 여기 엔드가 있고, 병렬 구조로, 뒤에 있는 동사 셋은 동사 원형. 그니까 러 쟤랑 똑같은 것이 어벤던입니다즉 내가 이성을 포기했다면 안 포기했고요. 놓았다면 비실용적인 학습 목표를 놓았다면 그 얘기는 비실용적인 학습 목표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죠. 내가 실용적으로 접근했고 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랬잖아. 그럼 결과는 아마 실패였을 거야. 그러니까 되죠. 그리고 그 실패는 아마도 Internegative Impact Motivation.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것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부분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방금 쭉 위에서 분석했었던 38번의 4번 선택지에 나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은 완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2, 3, 4. 그거를 빼고 나면 1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1번 문제에 보면 Not true로 맞지 않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 아까 체크한 것 중에 singular aim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지문으로 다 돌아왔을 때, at the same time이라는 녀석을 찾아보면요, 본인은 열정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학습에 대한 열정, 플러스 알파로 동시에 기대에 대해서는 되게 현실적이었다는 겁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계속 살다 온 학생하고, 한국에서 온 학생하고 둘한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한국 학생이 영어를 못하니까 이 학생에게 맞는 실용적인 기대를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공부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지. 지식은 제대로 했는데 표현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대치를 낮춰서 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지. 미국에 살다 온 학생은 말은 잘하는데 공부 안 하고 뭐 암기를 제대로 못한다. 이거 혼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혼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동시이기 때문에 in v o Passion, Practical 이두 가지 목표라는 것은 Singular 하지 않다. 즉 앞에 있는 정답 38번의 문제 1번은 Singular. 얘를 잘못했기 때문에 정답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8번 1번이죠. 동시에 템포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때 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수, 선생님이에요. 어떤 교수도 모든 학생들에게 딱 맞춰줄 수는 없어. 하지만 교수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해. Aspiration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 혹은 학생들의 열정과 practicality 현실성 이두 가지를 잘 조율하고 조절해줄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조절하다의 뜻은 temper. 근데 중간에 mode, moden이라고 하는 하나의 중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미디움과 어, 같은 그런 의미, moderate, 완화시키다라고 하는 의미 정답 4번이 되는 거죠. 검진해서 무엇 뭐할 것이고 버려서 무엇 뭐할 것이냐. 3번은 혼동하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정답이 4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죄송하게도 40번 문제를 좀 편집을 좀 잘못 해 갖고 복붙을 하다 보니까 잘못됐는데 이때 정답은 결국은 가르침이라는 겹치는 단어에 있어서 이 사람이 핵심으로 보고 싶은 건둘다 잘 가르쳐 주려면 결국은 실용성이나 이런 것들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교수로서 나는 아이들에게 열정을 가르쳐 주고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근데 플러스 알파는 뭐였냐면 practicality, 현실적인 것들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밸런스를 맞춰서 둘다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둘다 하는 것에서 문제는 뭐냐면 아카데미 컨텍스트에서의 밸런스입니다. 그 요게 되게 애매한 단어가 돼요. 학문적 맥락에서 구경수를 하라는 밸런스인지 이 사람이 얘기했던 실용성과 열정을 일으키고 정말 열망을 갖고 공부하는 것 사이에서의 균형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든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는 끝까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마지막에 가면은 제일 결정을 못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먼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은 딱 맞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 지문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은 2020, 2019년 지문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그대로 켜놓고 있다가 10분 후에 돌아오니까요. 그때 같이 뵙도록 하죠.